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하늘도 이렇게 우리 집회를 시작하면 비를 그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높이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보이고 아마 저 조선일보나 저 높은 빌딩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진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는지를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피와 눈물과 땀을 먹고 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60년 전 3.15 부정선거 때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닥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극복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는 4.19 혁명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그 4.19 저항 정신은 지금 우리의 헌법 전문에 녹아 있습니다. 이번에 4.15 부정선거가 있으면 우리는 3.15 부정선거에 맞서 싸웠던 그분들의 4.19 저항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예를 봐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책임과 권능, 그런 특권은 아무 세대에게나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바로 60년 만인 올해 2020년, 올해가 바로 경자년입니다. 그날도 경자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그 권능, 그 특권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부분만 세 번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 시민이여, 총 골개라!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4.15 부정선거, 부정선거로 획책되고 실행됐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논쟁을 하다 보면 우리들의 논리를 가로막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를 하느냐?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부정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였다. 1960년에는 여러분 막걸리 한 대 받아주고 다음에 고무신 한 짝 사주면 될 수 있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전날 9,200억 원, 거의 1조 원입니다. 여러분, 1조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지 못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00만 원 쓰고, 내일 100만 원 쓰고, 내일 모레 100만 원 쓰고, 일주일 내내 100만 원 쓰고, 1년 내내 100만 원 쓰면 몇 년을 쓰면 1조 원인지 아십니까? 무려 2780년. 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100만 원을 써도 지금까지 못 쓰는 돈이 1조 원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쓴 금권 선거였습니다. 그 금권 선거 말고 우리가 바로 IT 강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이번에 최첨단 이 디지털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수개표를 했는데 무슨 부정이 있었다고 그래? 이번 선거에서 수개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있었던 것은 형식적인 수검표였을 뿐입니다. 수검표가 있었을 뿐이고 수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하다가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오면 어이 여보게, 이번에 무슨 수개표가 있었다고 그러나,
100장짜리 후 넘기는 수검표가 있었겠지. 그걸로는 부정선거를 잡지 못한다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컴퓨터가 두 번이나 세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부정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는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프로그램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최첨단 디지털 범죄였다. 검찰은 주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야기한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음번엔 잘하겠다. 이번에는 관리가 부실했다. 예, 선거는 이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못됐다는, 예, 잘못됐다는 변명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전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됐으면 불법입니다. 불법이면 이번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선관위는 다음엔 실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번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고 걸릴 일이 너무나 많다. 다음번엔 교묘하게 부정선거를 잘 안 들키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검찰은 얘기합니다. 대법원에 심판이 있으니 기다려보고 수사하겠다. 그 시간을 주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있는 투표함을 다 고치는 겁니다. 다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통합당은 얘기합니다. 다음번엔 이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대선은 총선보다 몇십 배 몇백 번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해서 이긴 사람들이 다음 몇십 배 중요한 대선에서 이번 부정선거에 기법을 써먹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써먹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없습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국회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부정선거 규명 없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내려갑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제 지역구에서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의 득표율이 100대 39, 민주당 후보도 100대 39, 정의당 후보도 100대 39가 나왔습니다. 이런 확률이 나올 확률 얼마나 되느냐? 1000개의 동전을 하늘에 뿌려서 모두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0년 뿌리면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영하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계속 던져도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그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와 구세주가 올라가신다 그랬더니 그 율법 선지자들이 율법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하라.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을 외친다. 당신한테 메시아라고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잠잠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저의 입을 막으면 선관위에 있는 그 숫자들이 소리를 치고 지금 투표함에 있는 선거용지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아랫배에 힘주고 나아갑시다. 미래 세대들은 우리가
이 위대한 투쟁에 쏟아붓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 땀과 눈물과 피를 기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